never find me at a club. Cause if I ever tried to cut a rug, by the time the night is done, you will know that I'm a strange one. I don't ever know what to do, how to find a beat, how to groove. But I dream about finding you. You make me wanna sway, and you'd say, dance with me, 나랑 춤출래. I don't care about where or when, pick a song that never end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안입니다. 아, 우리 오늘은 그 저희가 요즘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궁금하신 인터뷰 영상이 좀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했더니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또 이제 세차장 창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한 2년 전부터 거의 세안 초창기 때부터 구독자의 시작 또 가장 근래 가장 최근에 세차장으로 오픈하신 우리 구독자님이자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해요. 뭐 옆에서 형동생 하다가 또 이렇게 인사하니까는 카메라 켜기 전까지 되게 하하호호 했는데 아. 카메라 켜니까 굳으셨어. 그러니까 바로 굳으시는데 한 5개월 정도 전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자리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정도고 이름은 허재혁이라고 하고요. 워시존 브랜드에서 일단은 창업했고 지역점 이름이 이제 동탄 오산점이죠. 동탄 오산점 워시존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창업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창업 영상을 좀 촬영한 게 있는데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제 셀세모에서 저는 꽤 오랜 시간 근무를 하면서 새치동 오픈을 200개 정도로 해보는 것 같아요. 회사 경험으로. 그래서 그 내용과 더불어서 그 다음 요즘 가장 최근에 오픈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뭔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셀프 세차장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정보들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주들이 보기에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창업 아이템이 없는데 그나마 또 이쪽 시장은 제 개인적으로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볼 것 같아요. 야. 계기가 뭐 그렇게 막 거창한 건 없어요. 아, 네. 장사를 좀 오래 했어요. 이제 요리 10년 하다가 이제 PC방을 많이 다녔으니까 PC방이 좀 이런 게 안 좋은데 싶어서 PC방 하다가 만화빵을 자주 봤는데 만화빵을 짱짱 먹어야 되지 싶어가지고 만화카페로 이제 또 해서 잘 됐다가 사실 이걸 생각하게 된 거는 이제 그걸 급하게 팔게 돼서 이제 인건비가 상승된다 그러는데 150평 정도 하니까 이만원 많이 지출해야 돼서 그렇게 하게 됐죠 뭐. 그러니까 무슨 계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길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계기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원래 PC방을 하셨다가 그다음에 북카페도 했다가 그다음에 세차로 넘어왔는데 이제 인건비 문제가 있었었고 그다음 뭐 자동차냐 혹은 강아지냐 여기 갔다가 그래도 사람 쪽 차로 계속 수요가 는다 해서 이제 또 자동차로 왔다가 생각보다 긴데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를 심플하게 해보자면. 정리를 하면은 오케이 아, 좋습니다. 수요는 늘어날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아직까지 세차 문화가 약하고 돈도 나쁘진 않고 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면서 손님들이랑도 그냥 세차로 좀 교류를 하고 싶다 그냥 이런 마음에서 하게 된 거죠. 그걸 또 좋아하시니까 또 아무래도 네. 교류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내가 이거 뭐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아니요? 과거 세알람에서 영상 촬영한 적, 이런 비슷한 영상을 촬영한 적 있어요. 창업에 관련돼서. 그래서 셀프 세차장 하시려면 요즘에는 이런 한 베이랑 한 칸이라고 봐요. 세차 한 칸을 한 베이라고 하는데 실외 야외 셀프 세차장 하시면은 한 베이랑 한 5천씩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섯 베이면은 3억 들어가겠네요. 아마 그 이상 들어가거나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내 세차장은 한 베이랑 1억 정도 생각해야 돼요. 하니까는 욕이 달렸어요. 야 무슨 뼈 따고 짓는데 저게 저렇게 들어가냐 내가 공사해도 뭐 두세 달 뭐 이거면 될 것을 1, 2천이면 될 걸 4, 5천 양아치 새끼네 멀게 달리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딱 맞아요. 맞죠? 맞는데 좀 더 들어요. 더 들어요. 네. 베이 하나가 이 뼈대 이게 아니라 네. 거기에 들어가는 관 다 깔아야 되고 그쵸, 기계 네. 달려야 되고 거기에 에어 탱크 붙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하다 보면은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베이 하나가 아니라 베이랑
뭐 드라잉존 한 두 칸이랑 네. 청소기랑 뭐 이런 걸 다 넣는 건데 위에 조명도 지나갈 거고 트러스도 지나갈 거고 뭐 그렇죠. 이런 거 다 넣으면은 그런데 사실 건물도 지어야 되잖아요. 건물도 그렇죠. 지어야죠. 건물 들어가면 건물 돈까지 거기에 다 녹아 그렇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요거 세 칸 요게 아니라 요거 세 칸의 뒤에 기계 두 개 붙어 있고 그렇죠. 건물의 일부 붙고 위에 그늘막 일부 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 뼈장부가 아니라 그 진짜 땅부터 파서 배관 집어넣고 뭐부터 굉장히 까다로워요 세차장 창업 자체가 그래서 A당 제가 말씀드린 뭐 5천이다 1억이다 이런 수준을 그냥 최소라고 잡아야 돼요 그리고 들면 더 들었지 덜 들지는 않아요 또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소유가 생각보다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세차를 좋아하니까 내가 좀 관심이 생겨서 저런 거 얼마 하려나 한번 꼈다고 몇 개 치고 겉에서 보는 모습은 좀 저렴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너무 뭐랄까 소자본으로 뭔가 열정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작부터는 생각보다 창업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사연이 많은 남자라 이거 기간에 사연이 그쵸? 좀 많아요 네. 이거는 제가 계약을 11월 8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9월 말 그러니까 10월 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까 1년이 보통 제가 실제 공사하는 기간을 보니까 네. 한 3개월에서 한 길게는 4개월까지 맞아요. 보면은 얼추 끝나요 네. 실제 공사 기간을 따져보니까 근데 제가 4월 말 예정이었어요 사실 조금 문제가 생겨서 한 달 정도 밀리겠네요 라고 해서 4월 말 3월 말이었다 4월 말 됐다가 네. 7월 말이 됐다가 8월 말, 9월 말 해서 9월 말에는 반 협박식으로 해가지고 겨우 끝내가지고 된 거고 사실 28일이니까 뭐 10월부터 하게 됐죠. 가동 신청 그쵸, 뭐 이런 거 네. 넣고 해야 되잖아요. 넣을 때 네. 그리고 여기가 심의 지역이라 심의가 심의까지 얘기하면은 더 길죠. 그쵸. 심의가 1년 걸렸으니까. 방금 그 공사 기간 얘기했는데 뭐 3개월, 4개월은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순서대로 잘 가면 더 빨리도 끝내기도 하거든요. 아무 문제만 없다면. 근데 임대인가요? 임대시죠? 토지가 만약에 1년 동안의 임대를 내고 있는 상황에 공사팀이 늦어져가지고 그러면 속 터지잖아요, 또. 그렇지. 근데 그러면 내가 좀 나는 빠르파르타하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통공사 맡기면은 뭐 그거보다 저 사람보다 더 빨리 끝내겠다라고 할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토지를 부지 선택하고 나서부터 오케이 공사 시작해 라고 사인 떨어져야 그때부터 3-4개월이에요 근데 공사 시작해 과정이 방금 1년 걸렸다고 하시는데 뭐 길면 더 길기도 하고요 시청이나 공무원들 뭐 이거 바꾸세요 저거 바꾸세요 하면은 이거는 진짜 무기한입니다 시간이 또 앞전 준비하는 시간들이요 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런 거 지으면 뭐 건축업자인데 야 저거 지으면 얼마나 걸리겠냐 뭐 두 달?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치. 아 근데 환경법에 들어가는 게 또 세차장이다 보니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된다는 거는 알고서 창업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셀프 세차장 시공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겠지. 그렇죠. 제가 들린 것만 15인데 다 다양하죠. 이름 있는데 없는 데부터 찾아서 뭐. 그러니까 워시존 택한 이유는 일단은 사실 제일 많이 알려져 있던 게 그 당시에는 워시존이었고 아. 지점도 가장 많았고 네. 그리고 그 점, 상담을 가보니까 그 전에 이제 뭐 골든크로스나 이런 네. 옛날에 있던 세차장들부터 해서 했고 세차 기계를 제일 먼저 그렇죠. 들고 오던 그거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흔히 요즘 말로 짬바라 그러잖아요 짬바입으로 약간 역사가 있구나 그래도 하던 가닥이 있는데 얘네가 그치. 낫지 않겠냐 네임밸류도 있고 브랜드 파워라는 게 사실 무시 못하잖아요 그렇죠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뭐 카페는 막 투썸 스타벅스 이런 거고 그렇죠 네 AS도 괜찮은 편이었고 브랜드 파워도 있었고 아 브랜드 파워도 약간 역사도 있고 이왕이면 썩어도 준치라고 약간 이런 아버지의 이런 의사가 조금 많이 비쳤는데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디자인이 좀 이쁘죠 젊었어요 그냥 맞아요 또 수익을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네. 저도 아직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 네. 제가 지금 제대로 된 수익이 아니잖아요 이 수익을 듣고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수익액보다는
전망으로 봤을 때는 네네. 마진율도 제법 좋은 편이고 마진율 좋죠. 더 잘하실 거잖아요. 네. 네. 물장사라 마진율은 되게 좋습니다. 장사는 물장사예요. 기대 이상이 처음에 생각하고 계산했던 그런 도표보다는 훨씬 낫네. 이게 셀프 세차장에서 말 그대로 셀프 세차 물 쓰고 펌건 쓰고 뭐 물 쓰는 이 세차 베이에서 나오는 마진율이 한 거의 70% 반 되겠죠. 그 정도 생각하면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매장 내에 사장님 매장에 또 세알람 용품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세차 용품이 그 마진도 뭐 많게는 50% 60%까지 가고 적게는 20% 뭐 이렇게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가격을 책정해 놓느냐인데 그렇죠. 또 근데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가격을 정책가가 좀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셀프 세차장 매출이 달에 용품까지 포함하면요 2000업입니까? 다운입니까? 업이죠. 와 3000업입니까? 다운입니까? 3000 할까 말까 말까. 용품까지 다 넣었을 때. 다 넣었을 때, 용품까지 다 넣었을 때.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보통 이런 게 어디 가서 좀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하고 이러거든요. 발품 팔아서. 근데 보통 진짜 못하시는 분 말고는 3천 선까지는 하실 거예요. 용품까지 다 합치시면. 성경기라 그래요. 그리고 요 매출이 분명한 거는 지방이랑 수도권이랑 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정된 게 아니. 용품에 간단하게 제가 뭐 말씀드리면은 지방에서는 이제 또 셀프 세차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뭐 셀프 베이에서 뭐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용품으로 1000만 원을 받으세요. 그분도 엄청 잘하시는 거죠. 그분은 셀프 베이에서는 돈을 못 버는데 용품 팔아서 1000만 원을 찍으세요.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도 영어방에서 천만 원은 보기 드문 진짜 보기 드문 분이었어요. 생각보다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이 셀프 세차장 매출이 진짜 이 지역이나 아니면 그 특색에 따라서 매출들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디 시골에다가 마프라 뭐 라볼 코스메틱 이런 갖다 놔봐 누가 사겠어요? 불수원 세 개 놓으면은 그날 다 팔리죠 그거는. 동네도 잘 안 팔려요. 네? 이 동네도 잘 안 팔려요. 아 그래요? 여기 동네마다 좀 있어요. 고객분들 마프라 취향이. 라보 라인업 되게 좋아하는데 네. 왜 1리터로 파는지 모르겠어요. 500ml로 팔면은 정말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데 1리터가 팔기 어려워요. 아. 동탄오산 워시존점이 여기가 500평이 넘어요. 그리고 베이가 8베이에다가 드라이존도 한 20개가 넘죠? 그러니까 게스트도 2개 있다가 꽤 커요, 세차장이. 투자 비용이 일단은 10억 미만이긴 하죠? 아, 그렇죠. 10억 미만이고 5억 업이고요. 아니, 그냥 업이죠. 그렇죠. 딱 그 중간선상쯤? 근데 요거를 창업주분들이 네. 고기준실 잡으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돈지랄 좀 욕하면 안 돼. 저는 기간이... 사실 투자금 회수를 생각하고 장사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어차피 10년 장사하면서 우리 집 생활비 쓰고 본전만 뽑아도 뭐 월급쟁이 생활 잘한 거 아닌가 뭐 더 되면 좋은 거고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근데 장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을 기대하면은 돈을 쫓아요. 근데 돈을 쫓으면은 손님이나 직원이 떠나요. 맞아요. 결국에 돈을 안 쫓으면 돈은 알아서 따라와요. 열심히 하는 만큼. 그러니까 즐기면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난 직장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개념으로 자영업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려야겠네요. 보통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세즈모 옛날에 창업하셨던 고객분 중에 가장 빨랐던 분 말씀드리면 1년 만에 뽑아갔어요. 요 동네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거의 4-5억을 정도를 1년 만에 그리고 그 땅을 나중에 사버리시더라고요. 또 임대에서 매매로 바꿔버리고 옆 땅도 사서 거기도 세차장 만들어버리고 잘 된 케이스들은 투자금 회수를 제가 경험상 가장 빨랐던 분은 1년 조금 넘었을 때 진짜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2-3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5년 임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을 하고서도 들어오세요.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게 팁이 있어요, 팁이. 네. 이게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르는데 네. 그게 좀 어려운 법이 막 연관돼 있어서 네네. 건물을 꼭 본인들이 지으셔야 돼요. 임대를 하실 거면. 그러면은 10년까지는 무조건 연장이에요. 그게 팁이구나.
그러니까 건물을 꼭 본인이 보고를. 지으셔야 돼. 임대인이 선심 쓰겠다는 듯이 해주면 나이스 개꿀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아. 무조건 본인이 사무실 건물을 아 그 사무실 건물은 우리 입장에 맞춰서 지어야 된다. 네. 우리가 짓겠습니다로 가야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5년하고 등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정보인데요. 네? 꿀팁인데 이건 진짜로? 꼭 본인이. 명심하십시오. 심플하게 말하자면은 네. 이거는 차 살 때 약간 용기로 산다 그러잖아요. 네네. 용기가 있으면 사도 돼요. 아. 근데 그 용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렇죠. 평당 300만 해도 500평이면 금액이 그럼요. 사실 이자 내나 임대료 내나 어차피 도찐 개찐이에요. 제가 아. 봤을 때. 근데 장단이 있죠. 처음에 부담이 이만큼 들어가는 게 구매고 대신에 하다가 땅값 오르면은 본전 치고 있어서도 남는 거고. 오. 근데 임대를 하면은 아무래도 마음을 좀 홀가분하게 할 수가 있죠. 임대료 뭐 한 달 밀린다고 쫓겨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은행은 추징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사실 용기랑 패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잘 될 자리 갔다. 그러면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 근데 애매하다. 그러면 임대로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아 그렇구나. 저는 애매하다 하면 임대 안 됩니다 하거든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투자 비용 대비 그리고 그 법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 많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땅 그냥 무턱대고 땅 계약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하고 했다가 뭐 몇 년 뒤에 뭐 그런 건 많잖아요. 뭐 땅 주인이 하려고 나가란다 뭐 이런 말도 많고 뭐 월세나 이런 거에 좀 시설 투자비 나중에는 결국에 사업 접고 나갈 때 생각하신 것만큼 가져가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이 업종은 가져갈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임대로 웬만하면 정말 대박날 자리 아니면 진짜 웬만하면 추천 잘 안 해드렸어요. 요즘 들어서는 또 요즘 많아졌잖아요 또. 근데 그 본인 일이랑 맞아요. 남한테 해주는 얘기는 다르잖아요. 남한테는 진짜 이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진짜 모든 원망을 받으니까 그럼요, 예. 저 같아도 그래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아 그렇죠. 좀 이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좀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게 좀 애매한데 그러면은 차라리 임대로 버티시는 게 나아요. 아. 괜히 땅 사셨다가 몇 달 이자 못 내가지고 추징당하시거나 그러시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임대는 주인한테 우는 소리 좀 하면 그래도 좀 봐주잖아요. 재수 없으면은 아까 사장님처럼 1년 동안 공사가 물려서 임대료를 이걸 계속 내고 있을 이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많이 보게 됐거든요. 이건 사실 동떨어진 건데 네. 예비 창업주분이니 네네네네 계약을 하실 때 네. 임대로 하실 때 꼭 준공 후 프리렌터를 한 달 정도 받아내셔야 돼요. 그렇죠. 준공 후가 안 들어가면 저처럼 되면은 저 벌써 준공 후 안 돼 있었으면 한강물에 동동 떠다니고 있었어요. 준공하셨구나. 아, 그렇죠. 수온 체크하러 들어갔어요. 아,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꼭 준공 후를 거셔야 돼요. 그렇죠. 준공 후에 진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 가능하다면 이걸 꼭 하시는 게 한 달은 못 받으시더라도 프리렌탈은 못 받으시더라도 무조건 준공 후로 가셔야 돼요. 지방에서는 가끔씩 옛날에는 세차장 유행 안 했을 때는 6개월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토지주 분들 중에서 진짜 선심 써주시는 건지 지인인지 몰라도 가끔 3개월, 6개월짜리도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대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야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조상님이 좀 도와주셔야. 조상님이 도와주셔야. 진짜 하늘이 도와줘야지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건 꼭 셀프 세차장뿐만이 아니라요. 뭐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돼요. 지식이 없으면 좀.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전에 한 게 많았거든요. 네. 그냥 돈 놓고 인테리어하고 책 내면 끝날 것 같아서 했는데 아, 그쵸. 그게 아니에요. 하나를 보러 오는데 새로운 신작이 나왔을 때 아 이건 손님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책을 잘 안 사세요. 기존에 있는 거에 연장선상만 사는데 그분들은 다 망했어요. 이 질문이 왜 들어갔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거나 혹은 뭐 내 그 동전장사에다가 가만히 뭐 지들끼리 세차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그냥 나 앉아서 돈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진짜 거의 한 창업주들 만나보면요. 흔한 말로 돈 넣고 돈 먹고. 네. 한 40, 50대 분이다 그러면 거의 80%가 그 생각을 가지고 오세요. 내가 기술 없이도 되지 않냐. 진짜 근데 장담컨대 그렇게 오픈하신 세차장들 보면요. 세차장에 쓰레기 굴러다녀요. 아, 맞아.
진짜로 정말 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세차장을 바라봤을 때 차이는 퀄리티가 진짜 많이 다릅니다.